안녕하세요. 이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파르파르 새싹을 이용해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오징어 덮밥의 포인트는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고 양념이 오징어에 쏙 배어들게 볶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매콤 달달한 양념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한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간장은 한 큰술과 3분의 1 큰술, 마늘 한 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전 쌀 100%인 쌀 올리고당을 사용하는데요. 칼로리도 설탕의 3분의 2 수준인 반면 조청 고유의 향미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쌀 올리고당은 두 큰술을 넣어줄게요. 오징어 볶음에 빠질 수 없는 고추장도 두 큰술 넣어줄게요. 물도 두 큰술 넣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양념이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간을 보고 식성에 따라 굴소스 한 작은술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보통 집에서 바로 요리할 때 숙성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좀 어우러지도록 전자레인지에 50초 정도 돌려줍니다. 아까보다 좋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볶음 야채는 양파와 파 이 두 가지만 넣을 거예요. 파는 반을 갈라서 송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는 반 개만 길게 썰어줄게요. 오징어의 내장은 제거하고 준비합니다. 껍질은 취향에 따라 벗기거나 그냥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칼집을 내줄 건데요. 칼집은 모양도 예쁘게 하고 양념도 잘 배어들게 해줍니다. 한쪽에 칼집이 끝나면 반대로 돌려서 사선으로 칼집을 완성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오징어 테두리 끝까지 칼집을 넣는 거와 오징어가 잘라지지 않도록 힘 조절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양쪽으로 칼집이 들어가면 모양이 잘 나온답니다.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줄게요. 참고로 오징어는 소고기보다 3배나 높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 식재료라고 합니다. 팬을 준비하고요.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먼저 파와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까지 볶은 후에 오징어를 넣어요. 그리고 서너 번 저어 볶아주다가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처음부터 다 넣지 말고 나눠서 넣어줍니다. 오징어를 볶는 중간에 간을 봐서 양념이 부족하면 남은 양념장을 더 추가해서 볶아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둘러줄게요. 밥 위에다가 오징어 볶음 넉넉히 올려주고요. 전 어린잎 채소를 종종 같이 곁들여 먹는데요. 신선한 채소도 섭취할 수 있고 맛도 좋아요. 쓱쓱 비벼서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예요.